네, 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해왔고요. 단어 암기법, 방법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단어 암기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3,000명을 다양한 학생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암기시켜 온 실전 파이터 단어 암기 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명하신 분들 영상을 분석해보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맞고 틀리는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코드 대표 조나 호 선생님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강렬하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출신이네요. 강성태 쌤이나 조나모 쌤 이런 분들은 서울대 출신이지만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다라고 일반인들과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서울대 출신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요. 일단 비주얼은 못하는 학생처럼 생기셨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소녀시대에 나온 그 양초롱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법,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운을 띄우시고 잘 안된 것이 하지만 잘 안된 것이 정답이다. 오늘 종지 집으로 찍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말씀이 기대되는데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6년을 연구해왔는데 암기에 대한 비밀 코드는 없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하는 학생도 저도 약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암기법을 다 조사해봤다. 즉 만들려고 해보시진 않았고 그냥 조사를 해보셨는데 영어 암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100인데 50 이하로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코드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암기법, 스킬은 암기법들은 다 스킬이다. 아직 기억술 영단어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1일 1000단어는 100에서 50이 아니라 한 20 정도로 확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노력을 20으로 줄여주면 코드이지만 80으로 줄여주니까 스킬 정도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연상법을 예시로 듭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어휘 암기는 코드가 없다. 사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비법, 코드 같은 것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공부는 왕도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강성태 쌤이나 조나무 쌤이나 단어 전문 쌤이 아니고 공부 전체를 아우르는 쌤이라 그런 거 단어만 전문으로 10년 이상 가르쳐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암기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물론 노력 당연히 필요한데요. 중학위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친구들이고 그런 학생들은 고교 영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코드는 적용이 된다. 즉 단어에서 뭔가 마땅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문장 성분 이야기를 조금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암기랑 상관이 없다. 단어 암기할 때 문장 성분과 연관 지어서 암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로 사용되는지 명사인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암기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단어를 암기하고 이걸 형용사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본인도 말씀을 하십니다. 플러스 10이 되었다 오히려. 그래서 문장 성분까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문장 성분은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 부분 같... 죄송하지만 단어 암기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으시고 별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영어 어휘는 영어 공부의 메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가 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스터디 코드에 그게 없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고교 영어 즉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휘는 당연히 빨리 끝내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장과 지문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어휘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문장과 지문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휘에서 막히는 게 중하위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앞뒤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교생 중하위권 아이들은 고교 어휘를 거의 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대부분 실제로 테스트를 한 3,000명 정도 테스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고 다니는 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 단어부터 모르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외고면은 중학교 때 거의 전교 1, 2등 하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암기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하위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지문과 해석에 집중하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휘 암기한 이후에는 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지문 속에서 자동 반복 복습이 되고 예문 속에서 뜻이 바로 생각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어장에서 암기했어도 문장 안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즉 스터디를 암기했는데 스터디드라고 지문에 나오면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공부 머리가 조금 느리고 또 지문 속에서 단어를 안 봐가지고 즉 절대적인 공부 양이 좀 적어서 그런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문 속에서 외워라. 이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단어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당시 선생님 말씀대로 단어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여백에 뜻만 쭉 적어가지고 그걸 단어장으로 바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문 공부와 단어 공부를 동시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세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요소들이 있네요. 조정식 쌤이 말씀하신 단어장을 바꾸지 마라. 조나모 쌤이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수업 시간에 지문 아래 뜻을 적으면서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암기 확인이 어려우니까요. 뜻이 완전히 다른 여백에 정리해서 따로
따로 암기 확인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어 암기법 코드가 없는 것은 16년 연구했는데 찾아봤는데 없기 때문이다. 그냥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 코드에서 어휘를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어휘를 빨리 끝내고 다음 문장과 지문으로 갔으면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스터디 코드만의 특별한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건너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가 안된 상태에서 문장과 지문으로 넘어가는 것은 고교 영어에서 매우 어려운데요. 단어 암기가 70% 정도 된 상태로 가정을 한다면 지문 속에서 이제 추가로 모르는 단어를 보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중하위권 아이들은 70%가 아니라 실제로는 50%도 단어 암기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테스트를 다 해봐서 압니다. 즉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위권이라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중하위권 아이들,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스터디코드 쌤도 공부 안 하는 중하위권에게는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단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단어 암기보다는 지문을 봐라, 그리고 문장 성분에 주목하라 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공부는 왕도가 없다 같은 말씀을 하셔서 공부법 연구하시는 분으로서는 뭔가 영단어 암기의 비법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시는 것은 조금 아쉬운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어르신들이. 영상의 결론은 좋은 단어 암기법을 찾는데 시간 낭비 그만하고 그냥 소처럼 암기하라 입니다. 모든 방법을 16년간 찾아봤는데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네요.